워낙 말이 많아요. 예, 이게 결과를 몰라야 재밌는 방송인데 네. 공연을 본 분들이 이제 뭐 정보를 네, 누출한다 뭐 이런. 이 나는 가수다 하면서 인맥이 무지 좁아졌어요. 왜 그러냐면은 순위를 알려달라는 거야. 네. 아, 주변에서 종신이 형이 예를 들어 야 상현아 이번에 누가 떨어졌어. 아 형 그거 좀 말씀드리기요. 그러면 상대방에선 그러는 거야. 야 그거 뭐 아 좀 가르쳐주면 안 돼. 지사다고. 뭐, 이 인맥이 되게 좁아지더라고. 저는 심지어 떨어졌잖아요. 네네네. 떨어졌는데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.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. 아 누가 떨어졌어? 누가 떨어졌어? 누가 떨어졌어? 누가 떨어졌어? 누가 떨어졌어? 내가 떨어졌는데. 내가 떨어졌는데. 내가 떨어졌는데. 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. 야 이거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는 거야. 와이프한테도 보세요. 네. 진짜 미용실 분들, 친구들, 뭐 후배들 다 심지어 학생들까지. 선생님 누가 떨어졌어요? 교수님 누가 떨어졌어요? 방송으로 보렴. 안 돼. 아니 제가 김연우 씨가 떨어진 주에 전 모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. 아, 눈치 없네. 네. 노래 잘했다. 아니 계속 그렇게 누르고 부르라고 폭발시키지 말라고. 하던 대로.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그랬더니 고마워요 형 메시지가 왔더라고요. 아. 윤종신 씨 문자 왔었고 유희열 씨도 문자 왔어요. 연우야 너 하던 대로 해. 아. 너 하던 대로 하면 돼. 네. 할 기회는 없어. 약간 기회는 없어. 부음으로 지르는 게 약간 붐처럼 되는 것 같아서. 이제 개인별.